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의 진행을 맡은 김양진입니다.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 마련된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 오늘 그 12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알아본 한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가슴에 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때로 이야기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했겠고요. 또 알고 있던 것과 달라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까지 방송에서 다루어왔던 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한글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생각하고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방송부터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하면서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알려주신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정광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잘 몰랐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이제 매체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학자들 혹은 이제 동료 교수들 또는 그 뭐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이야기하고는 좀 그 다른 장면도 많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매주 주제를 다루실 때 여러 가지 그 어려움도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선생님께서 특히 좀 신경 쓰셨던 점이 있거나 혹은 특히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 이 한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꼭 좀 그 전달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시다면 하나만 딱 꼭 집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1, 2화, 3화, 4화를 본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오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어렵지만 재미있었다. 다 이해를 합니다. 어렵다는 말은 그 여러 가지 그 이론을 알아야만, 막 예를 들어서 고대 인도의 그 브가라론이라든지 성명기로라든지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서양에도 없었고 중국에도 없었고 동양 일본에도 없었던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한 거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사람 당연히 어렵겠죠. 그런데 바꾸어 얘기를 해보십시다. 쉬운 이야기라면 여태까지 이게 뭐 숨겨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우니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지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그 재미있었다라는 데 이제 공감하는 한 명의 시청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우리 저를 비롯한 시청자들에게 상당한 지적 부담감을 안겨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감을 안고 이 방송을 이제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선생님께서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본 그 한글 이야기에 그 좀 첫 화부터 어떤 주제가 있었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또 핵심을 좀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종합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세 달간의 이제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그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애정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특히 선생님께서 우리가 한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 그리고 이제 부족한 지점들을 많이 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올바른가?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의 그 답변 좀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십시오. 한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여섯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훈민정음이란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이란 말을 한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백성을 가리키는 올바른
발음이죠. 한자음이죠. 두 번째 화두는 바로 이것과 연결돼서 훈민정음의 어제 서문의 초두에 국지음이 이오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이걸 올바르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한자인데 중국과 우리말의 발음이 달라서 이래서 우리가 제대로 그 중국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이고 이러한 그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훈민정음 어제 서문의 맨 첫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거는 한글의 글자가 왜 기억이냐 이건 이제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훈민정음의 그 모델로 삼았던 파파 문자가 가카로 시작을 하고 그거에 전신이 있던 티베트의 서장 문자도 가카고 그리고 그 전 시제의 시따 문자나 브라미 문자도 다 가카로 시작을 하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억은 그 계통의 문자다 그런 얘기 한 것이고 네 번째 왜 한글은 모음자를 쓸 때 동그라미를 붙여 쓰느냐 이거는 뭐 초성 중성을 결합해야 글자가 된다 하는 원칙에 의해서 용모에 동그라미 없고 그건 발음이 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음을 붙여 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한글 창제에 대한 기사 중에서 세종실록의 기사가 제일 빠른데 세종 25년 12월의 기사에 그 상친제 엄문 28자 시위 후민정음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두 달 후에 나온 최말리의 반대 상소문에는 엄문 27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기역니은이 시작한 엄문자모에는 반절 27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28자인가 27자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나는 원래 초성 27자를 만들었고 중성 6자는 용모에 속한 걸로 보았는데 그 후에 이제 신미스님이 와서 초성 7자고 11자를 해서 28자로 만들었고 세조 때 세종실록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바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 25년 12월에 임금이 엄문 28자를 지었는데 왜 작년 22년이 한글 창제 576돌인가 그거 아니지 않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그 1화에서부터 11화까지 본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훈민정음이 굉장히 과학적인 글자이지만 그러나 한자음을 이제 모방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 한글이 어떻게 과학적인가, 얼마나 과학적인가, 이런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예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사실 이 부분이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많은 한글학자들이나 국어 연구자들이 한글은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내가 물어요. 뭐가 과학적이야? 그러면 입을 닫습니다. 과학적이라는 말이 뭔가라는 거를 여섯 가지로 줄여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한글은 인간의 발성기관을 상영해서 본따서 모방해서 글자를 만들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문자다. 다섯 개의 기본자를 만들었는데 아설춘치의 첫째 아음의 그 경국 연국의 음에서는 그 하는 소리, 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목구멍 막는 소리, 그다음에 서름에서는 느 하는 소리, 혀가 올라가면서 입천장에 닿는 소리,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순음의 미음은 입술 모양, 아무래도 입구자 영향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음은 이 모양, 이빨 모양,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는 목구멍 모습, 이렇게 다섯 개의 기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소리에 따라서 그에서 크 발음하면은 선을 하나 긋고 느에서 드는 선 하나 더 긋고 트는 선 하나 더 긋고 이런 식으로 인성 가액을 했습니다. 소리에 따라서 핵을 더하는 방법. 샘슨 같은 사람이 한글은 변별적 자질을 반영한 문자다 그렇게 극찬을 하고
그렇지만 훈민정음 초성 17자는 당시 우리말을 제대로 반영하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파스파 문자의 그 모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된소리 계열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걸 표기하는 글자를 만들지 않고 된시옷을 이용해서 표기했다. 그 네 번째 얘기고, 다섯 번째로 중성 열한자는 과연 우리말의 몸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가 하는 것은, 천지인 삼재 세 개의 기본자를 만들고 그걸 결합한 초출자 네 개를 더해서 일곱자를 만들었는데, 이 글자들은 당시 우리말의 모음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나는 단연컨대 그 훈민정음에서 만들어진 모음 일곱자는 당시 우리 모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파스파 문자를 그냥 모델로 한 것이다. 특히 아래와는 그건 그 당시 우리말 음원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스파 문자의 유머자를 형상화해서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아래아는 한자음 표기도 그렇고 우리말 표기도 그렇고 상당히 혼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완전히 과학적이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한문과 한어의 관계 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지점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다시 그 한문과 한어에 대한 그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고 싶으셨던 말을 다시 한번 좀 초점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한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시작으로부터 시작을 하지요. 한문은 중국어를 한자로 쓴 것이고, 그 중국어는 오늘날의 부통화가 아니라 옛날 중국 동주에서 오린 낙양의 말 아언이나 아니면 장안의 말 그 통어나 이런 것을 한자로 쓴 것만 말합니다. 낙양의 말을 한자로 쓴 그 소위 아언은 사서오경의 중국어이고, 그리고 장안의 말을 중국어로 그 쓴 것은 당송시대의 많은 문학작품들이나 불경까지도 그 통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나라가 쓰면서 언어 중심지위가 북경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그 낙양이나 장안에 비해서 천열이 떨어져 있는 그야말로 변방한 시골이 갑자기 그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됐고 언어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옛날 통어나 아언에 비하면은 통역을 붙을 정도로 달라요. 여기서 중국어가 달라졌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자음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죠. 한어노라는 말이 그때부터 이제 중국어 역사학계에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한어노가 주는 것이 오늘날 한어다. 그 언어를 이제 원나라에서는 이렇게 공용어가 돼버리니까 고려에서는 그걸 배워야 중국 사람하고 통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려의 문신들은 한어를 안 배워요. 그 천한 말을 왜 배우느냐. 내가 아언을 공부했고, 그리고 통어에 능통한 사람인데, 내 저런 쌍스러운 말을 왜 배우느냐. 근데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다릅니다. 조선은 완전히 이제 역성혁명이고, 말하자면 쿠데타니까. 그래서 이 무신들은 한어를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통문관을 이제 사역원을 고치고, 거기에서 한어를 교육하는데, 이 한어에 의한 교육이 바로 이제 국지엄이 이후 중국으로 통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나라가 새로 쓰면 초대 황제가 황제의 칭령으로 운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변하지 않지만 발음은 변하기 때문에 새 나라의 새 황제가 이 표준음을 정해서 그걸 공표를 해요. 명나라가 쓴 다음에 그 명태조 주원장은 지금까지 중국어는 원나라 몽고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됐다,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인위적인 홍무종을 만들어요. 홍무종은 그 당시 발음도 아니고 옛날 운서에 의거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세종도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아, 우리도 우리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이 다른 것은 우리도 이거 뭔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새로운 인위적인 운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거친 거죠. 한글 제정 당시에 그 앞뒤로 주변에 많은 그 문자들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 동아시아의 어떤 지배 구조나 언어 문자의 관계가 사실 훈민정음 창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한글이 그 당시 주변국의 여러 문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50년, 그러니까 7세기 중엽에 티베트의 그 토번 국가에서 송첸 캄포 대왕이 서장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제표 문자고, 이게 굉장히 유용, 편리한 문자예요. 고대 인도의 음성학 이론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티베트어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언어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그 문자를 쓰기 시작했죠. 물론 중국의 한자는 안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전통이 생기냐면 중국의 북방민족들 사이에서는 나라를 세우면 이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전통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0세기경에 야오라비오가 세운 요 나라에서는 거라 문자를 만들었었고 소자 대자를. 그리고 12세기 초에는 금나라의 여진 문자가 아구타가 세운 금나라에서는 여진 문자를 만들었었고 13세기에는 징기스칸이 위구르 문자를 내어다가 몽고 유구르 문자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 13세기 초에 그랬는데 13세기 중반에 원나라에서는 역시 새로운 원나라를 세웠으니까 쿠빌라이칸 원세조가 파스파 문자를 만듭니다. 이 마지막에 만든 파스파 문자 이것이 15세기 중엽의 훈민정음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거죠.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이야기들 중에 저는 고대 인도의 성명기론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새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명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명기론이 한글 제정에 끼친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 고대 인도에 오늘날 우리가 봐도 놀랄 만한 그 언어 연구가 있었어요. 그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리그베다의 언어를 문법적으로 정리한 건데, 문법이라는 게 원래 언어의 변화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베다 경전의 언어인 산스크리트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굴절어 문법이 생겨요. 산스크리트가 굴절어니까 우리와 다르고 중국과 다른 영어와 같은 굴절어예요. 그 굴절어를 연구하는 문법이 바로 비가라론이라고 하는 거죠. 비야크라나라고 하는 분석하다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말인데 그중에 이제 음성학에 관한 게 들어 있어요. 음성학을 성명이라고 하죠. 목소리에 대한 명은 이제 비다야라고 하는 학문이란 뜻인데 성명기론이라고 하는 건 비가라론을 공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그 성명기론이 이제 중국에 들어갑니다. 승국은 비가라론의 형태론이나 통사론은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문법적으로 다르니까 이 성명기론이 들어와서 한자음 연구에 이용돼가지고 그게 성운학으로 발달을 하는데 이그 비가라론의 성명기론이 그 불경에 포함돼서 뭐 고려대장경에 포함돼서 학생들 사이에는 이것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주 소수지만 다행히도 그 신미 스님이나 함어 스님이나 막또 올라가서 무학 고 올라가서 나온까지 이러한 그 학문들을 공부했습니다. 반절법이 이제 역경스들이 와서 한자음 배우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제 한자를 원래 이 발음은 이 발음과 같다. 그럼 저 한자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반절법을 이용해서 동역 동자는 덕홍졸이다, 덕홍반이다 이렇게 해서 반절로 표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앞에 있는 덕의 T를
반절 상자라고 하고 홍에 뒤는 옹을 운운이라고 해서 성운학이 돼서 성운학이 발달을 하죠. 그 반절 하자가 이제 운이 되죠. 반절 상자가 성이 되고 그래서 이제 성운학이 돼서 한자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을 합니다. 세종과 그 집현전 학자들은 이 성운학에 대해서 한글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 훈민정음을 만들 때에는 성운학적 지식도 무슨 파스파 문자와 가미돼서 들어가 있었대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글과 산스크리트 문자 혹은 이제 범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부분이 서로 참고가 됐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집약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명기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문자, 즉 범자나 싯담자를 연구하는 음성학적인 연구입니다. 범자와 같은 방식으로 한글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성명기론의 이론에 의해서 한글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문자가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글자 만드는 방법이 유사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좋은 방식과 좋은 위치에 따라서 기본자를 정하고 만드는 것이 꼭 그런 식이다. 그런데 이 브라미 문자는 저 후대 싯담 마트르카, 싯담 마트르카는 문자란 뜻이고 싯담이란 막 완성된 문자란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싯담이라고 주어서 부르는데 초기의 불경은 막 1세기, 2세기경까지는 브라미 문자로 쓰였을 겁니다. 이 브라미 문자는 기원전 3세기에 아소카 비문에 나오는 것이 가장 원형이고 그 후에 자꾸 이제 변하는데 기원 후 6세기가 되면은 싯담 문자로 변해서 써요. 뭐 그렇다고 문자 완전히 변한 건 아니고 자형이 조금 변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현의 용제총화나 이수광의 지복유서는 한글이 범자와 싯담자가 닮았다는 게 아니라 자형이 같았다는 게 아니라 고대 인도의 성명기론에 의해서 의문을 이해하거나 문자를 제정했다 그런 뜻이죠. 세종이 가족들과 함께 처음 이제 문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아직 말씀하신 이제 그 범자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고 그보다는 이제 원나라 때에서 이렇게 전해온 파스파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문자를 지식을 참고해서 문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자가 이제 하나의 그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원나라 때 이 파스파자 문자 그리고 이것이 훈민정음 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떻게 훈민정음 창제의 세종이 이 파스파자의 어떤 그 내적 질서를 운영해서 문자 만드는 데 참고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주십시오. 네, 그 파스파자를 쿠빌라이가 만들고 파스파를 시켜가지고 문자를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동국정원처럼 몽고 울약을 만듭니다. 즉 중국의 한자를 배우려면 중요한 게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부 울약을 파스파자로 발음을 써서 몽고 울약을 만들어요. 이 몽고 울약은 실숙주의 사성통고에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대 때의 파스파 문자는 한자음 표기에 많이 썼던 것이고 많이 이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뭐 역관들도 이 파스파 문자를 시험을 뵙고서 널리 알려줬고 이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서 이제 그 큐블라이 칸이 자학이라는 학교를 몽고 전 그 역에 세워요. 거기서 이제 몽고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같이 꼭 교육을 하면서 몽고 사람들은 그걸로 한자음을 배우게 하고 중국 사람들에게는 그걸 몽고를 배우게 해서 널리 알려졌던 문자예요. 다만 이제 명나라가 쓰면서 그 나라는 그 파스파 문자는 철저하게 폐절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
고대 때나 조선 때 초기에는 널리 알려졌던 문자다. 당연히 그 문자가 훈민정음 제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한글이라는 문자가 세종의 어떤 단독의 어떤 창제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세종이 어떤 이제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나 혹은 뭐 젊은 그 집현전 학자들이겠죠 뭐 젊은 유신들 그리고 특히 이제 신미대사 같은 분들의 여러 도움을 통해서 훈민정음이라는 문자를 이제 완결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나 그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11화에서 신미대사가 얼만큼 이제 세종의 새 문자 제정에 관여했는지는 더 역설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그전에는 가족끼리 했고 그 외에 이제 친간파류라고 하는 임금이 친히 뽑은 여덟 사람의 선비 그래서 사육신을 미세한 그 정인지 그 신숙주 둘을 더하면 여덟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친간파류라고 해서 호민정음 제정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말리 반대상소 이후에 그 세종이 충격을 받는데 특히 그 제말리 반대상소문에서 세종을 충격을 준 것은 신기 이래에 불과하다 이게 새로운 뭐 하나의 제주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신미대사를 참여시켜 가지고 훈민정음 전체를 재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명기론이나 이런 그 음성학적 이론을 가지고 해례본과 같은 고도로 발달된 음성학적 해설서가 나오게 됩니다. 해례본은 뭐 오늘날의 음성학으로 설명을 해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고도로 발달된 음성학입니다. 훈민정음의 그 공식적인 공식화는 해례본의 출간 일로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 말씀하신 주장과 그 근거를 좀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글날이 왜 10월 9일이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일제강점기에 그 세종실록의 기사 10월 훈민정음 성음 이달 세종 28년 9월 조의 기사에 10월 훈민정음 이달에 훈민정음이 완성됐다라는 말을 글자가 완성됐다라는 걸로 잘못 알고 이제 10월을 9월을 이제 10월로 바꿔서 양력으로 환산해서 각연날 정해서 이제 기념을 했죠. 또 한때는 용비어천가에다가 한글을 시험해서 그 후에 이제 세종 28년에 그 훈민정음을 반포한 거다. 해례본으로 그런 속설도 있어요. 세종 27년에 제진문으로 만든 용비어천가는 그때 용비어천한 이름도 없었고 그때는 한시만 있었지 국문가선 없었고 그리고 오늘날 전하는 세종 29년에 용비어천가에서 비로소 한글에 대한 그 언해가 한시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이 이제 그 운해를 번역하다가 정희공주가 이제 변음 토착을 해결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우리말 적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수원의 증수석가벌을 언해해서 석보상제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본인도 오린천강지국을 지었어요. 단언컨대 석보상제와 오린천강지국이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문헌입니다. 용비어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두 개를 가능하게 앞서 오린속보를 먼저 간행해서 그걸 세종 28년 10월경에 9월에 이제 해례본이 나오니까 10월경에 반포하면서 간행하면서 그 권도에 그 훈민정음의 언해본을 붙이고 나는 이게 훈민정음의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명을 의식해서 절대로 이 신문자를
반포하거나 왕의 명령으로 이 문자를 써라 하는 얘기도 못했던 거죠. 세종이 그 새 문자로서 훈민정음을 제정한 그 최초의 동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백성들의 문자 생활을 도와주려는 애민정신에서 제정했다기보다는 어떤 한자음, 그 당시에 어떤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자음 표기를 통일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우리 학계에 많은 반발을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실 선생님의 이제 말씀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이런 어떤 그 훈민정음 창제의 동기를 한자음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처음부터 그 세종이 언문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위한 글자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의 시작은 한자음을 정리하기인 것으로 시작을 했다. 그 근거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명칭하고 그 가장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세종이 친제 훈민정음 서문에 국지엄 이호중국 여문자 불상유통 이 얘기를 근거로 한 겁니다. 학계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 동국정원을 만들려고 훈민정음을 만들었느냐.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홍무정원이라는 문서가 명나라가 쓴 다음에 태조 주원장이 그 원나라 몽고에 의해서 오염된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한자음이 아니고 고전 운서에 의한 한자음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세종도 합니다. 세종이 동국정원 한자음이 그 당시 한자음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그 전시대의 여러 한자음, 그러니까 예부, 울약, 고금운의 거요 이런 한자음을 종합해서 동국정원을 만든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세종의 처음 시도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세종의 둘째 따님이 변음 토착을 해결한 다음부터 우리말 표기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보상저를 만들게 합니다. 이미 김수원이 증수석가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연애하면은 이제 속보상절이 되는데 거기 연애할 때 신미스님과 김수원이 같이 참여하고 수양대군이 모든 걸 이제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만들어서 쓰면은 이제 부왕한테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종도 그걸 보고 아 나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새로 만든 글자 훈민정음으로 우리 청강지구를 써보는 겁니다. 아 이거 우리말 표기도 가능하구나.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합편해서 오륜속보라는 책을 세종 28년 10월경에 간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종 28년 9월에 해례본이 나왔고 세종 12년에 훈민정음을 이과시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해례본으로는 이과시험, 아전서류를 뽑는 이 하급관리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이 해례본을 가지고 훈민정음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오륜속보 권두에 붙어있는 훈민정음 언해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글자를 만든 것은 언문자모예요. 정의공주님이 언문자를 만들면서 정말 어리석은 백성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두에 쓰이는 한자로 기역니언을 만든 겁니다. 이래서 이 언문자모가 있어서 급속들이 한글이 보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문자모가 나온 지 50년도 안 돼서 그 아깝게 봄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문학작품도 나오고 그래서 언문이 보급되지만 그 조선시대에는 한 번도 언문이 국가의 정문으로 사용된 일도 없었습니다. 그 언문은 어디까지나, 언문 즉 한글은 어디까지나 한문의 보조자료였어요. 언문을 국가의 문자로 인정한 것은 대한제국 시대에 들어와서 일입니다. 오늘 그 12번째 이야기까지
거의 3개월에 걸친 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한글 창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학계가 다투어 왔던 여러 쟁점들을 선생님께서 상당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그 새로운 그러한 시각으로 정리해서 그것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첫 시간부터 그 총 12부 마지막 시간에 이르는 이 자리까지 평생을 우리말 우리 글을 연구해 오신 세계가 인정하는 언어학계의 그 석학이신 정광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좋은 길잡이,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늘 또 이 자리가 굉장히 그 마무리를 넘어서서 선생님 학문적인 어떤 여정에 또 하나의 그 매듭으로서 남다르신 그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들려주실 소감이라든지 당부의 한 말씀 아까 얼핏 해주셨지만 좀 한 번 더 다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를 12번 정도 가지고 모든 시청자들이 이해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처럼 여러 문자를 이해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여러 언어 이론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한글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지식이 전무한 여러분들에게 과연 내가 한글에 대한 이런 얘기가 얼마나 이해가 될까 그런 의구심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들이 나한테 아 그거 어렵네 하고 할 때마다 그렇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재밌다 그럴 수도 있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는데 오늘까지 얘기한 이 한글 이야기는 결코 하루아침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또 내 얘기가 반드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 반드시 증거와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서 비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몰랐던 한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한글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좋아하는 이 한글을 조금 더 훨씬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학계에서는 그야말로 진일보한 그리고 국제적인 수준에 걸맞는 그런 어떤 연구를 촉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귀한 공간을 내어주신 진간사 주신님이신 개호수님을 비롯한 진간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관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